GT5 도심 속에서는 캠핑카를 손쉽게 볼 수가 있죠. 매일같이 불바다가 되어버리는 로스사토스. 벌써 이곳의 주민들은 안전한 여행을 꿈꿉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캠퍼죠. 브루트 캠퍼, 밴으로 분류가 되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구매가 불가능합니다. 차량의 전면부를 보시면 굉장히 투박하고 각진 모습. 헤드라이트랑 라디에이터 그릴 사이에 중간에 선이 쭉 그어져 있네요. 뭔가 미제차 느낌이 풀풀 풍기는군요. 이 차량이 캠핑카다 보니까 디자인이 정말 독특한데요. 차량 위쪽에 뭔가 모자라 쓴 것 마냥 덮개가 올라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 유리창 반대쪽이 보이고 있어요. 제가 이따가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보시면 유리창이 하나 둘 셋 넷, 개방감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뒤에서 본 모습. 큰 유리창과 내부에는 커튼이 쳐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차체 사이즈에 비해서 테일램프는 굉장히 단촐해요. 그리고 위에서 보시면 이런 모습. 보통 차량 위쪽은 보기 힘들어요. 하지만 오직 세팅 TV에서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운전석에 들어왔고요. 내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복잡해 보여요. 라디오 들을 수 있고 온도 조절 가능하고 비상 깜빡이 있고 다 있어요. 그냥 송풍구 같은 경우는 네모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뭔가 다 좋은데 여기 발이 닿는 공간, 여기 조수석 발이 들어가는 부분, 여기가 굉장히 좁아요. 이거는 운전석도 마찬가지예요. 악셀, 브레이크, 클러치. 그래. 그리고 운전석 뒤쪽에는 가죽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얘가 사이드미러는 있는데 룸미러는 없어요. 차량의 모든 문 열어볼게요. 모두에게 딸깍. 그렇지. 아니 여러분들 아무리 봐도 불편해 보이지 않아요? 이 핸들 위치도 그렇고 발 위치도 그렇고 너무 귀여운데? 제가 앞쪽 엔진룸을 보겠습니다. 엔진 사이즈가 그렇게 큰 편은 아니고요. 빨리 달리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다른 문이 열리진 않네요. 하지만 제가 여기 열린다. 원래 이 차량은 2인승에다가 구매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쪽 문은 열 수가 없거든요. 저는 지금 트레너를 통해서 열었습니다. 문짝을 보시면 여기 끝에 마감 처리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제가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캠핑카의 내부 공개합니다. Sprunk, the official soft drink of fame or shame. 자, 들어오시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유리창은 구현이 돼 있고요. 뭐 없습니다. 아우 눈부셔. 지금 개조가 아무것도 안 되는데 여기다가 테이블 놓고 침대 놓고 이거저거 추가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위층 여기도 들어가 볼게요. 이쪽으로 출발. 들어오시면 그냥 유리창만 구현돼 있고요. 공간이 그냥 없어요. 근데 제가 캐릭터로 여기 안에 들어가는 건 불가능해요. 막힙니다. 이렇게 여기다가 정착 폭탄을 투척. 뭐야, 들어가는데 뚫려 있잖아. 반대쪽 유리창에 총을 쏴볼게요. 아니 여기 뚫리는데 왜 캐릭터는 못 들어가는 거야 도대체. 자, 그렇다면 RPG를 정밀 조준해서 유리창 반대편으로 통과시켜볼게요. 발사. 아이, 그건 안 돼요. 방금 봤겠지만 내구도 같은 경우는 후면에 잠발. 그렇죠. 이 불타고 있는 모습 왠지 모르게 놀러가고 싶네요. 차량의 구동 방식은 전륜구동. 오케이. 아니 그나저나 바퀴 사이즈가 굉장히 작네요. 이렇게 깨작깨작 운전해가지고 온 세월에 집까지 가냐고. 제가 바로 출발해볼게요. 준비하시고 출발 스타트. 아 역시나 느리죠. 아니 내부도 턱 비었으면서 뭐 이렇게 무거운 거야 이거. 지금 50마일 간신히 나오고 있네요. 애초에 이 차가 느리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최고 속도는 72마일 정도. 다음에 핸들링, 이 차는 핸들링 분명히 안 좋을 것 같은데 한번 봅시다. 일단 여기서 왼쪽 언더스티어 성향이 정말로 심해요. 여기서 오른쪽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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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아니 정말 킹받는구만. 유리창 할 때 깨버려야겠어. 발사. 뭐야? 여러분들 보시면요 커튼 디자인이 조금씩 다 달라요. 이 차량은 뒤쪽에 커튼이 열려있는데 얘는 닫혀있는 모습. 모델링이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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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넷. 보시면은 색상도 다르고 파랑색, 연두색, 노랑색. 오케이. 준비하시고 발사. 그렇지 됐어. 그렇다면 이제 녀석의 진짜 성능을 보기 위해서 업그레이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동선은 개조할 수 없습니다. 그냥 들어가 임마. 개조해줘 그냥. 이게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내부를 조금 꾸며볼게요. 제가 여기다가 침대를 넣어볼 거예요. 사이즈 괜찮죠? 여기다가 이제 침대를 넣어드리는 겁니다. 들어가고 있죠? 침대 잘 들어갔나 지금? 야 이런 제작 움직이지 마 임마. 다시 넣어. 침대를 넣고 엔터. 이 내부를 봐야 되는데 여러분들 제 캐릭터가 가까이 가면 안 돼요. 난 포기하지 않아. 침대를 다시 넣어드리고 그리고 전등. 여기 내부가 어둡거든요. 이거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적당히 감으로 넣어야 돼요. 이게 내부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다 넣어. 잘 들어갔죠? 굿. 그리고 테이블도 하나 있어야 돼. 여기쯤. 오케이 됐습니다. 과연 어떻게 바뀌었는지 제가 보겠습니다. 먼저 여기 입구. 입구를 보시면 테이블이 살짝 삐져나왔는데 문제 없어요. 이 정도면 빠바바밤빰 빠바바바바밤. 들어오시면 내부에 침대가 생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침대랑 전등이 겹쳐졌지만 이거는 뭐 괜찮 여기 밑에 턱이 있어가지고 침대가 살짝 떴어요. 그것을 이 전등이 잡아주고 있다는 것. 누우시면은 이런 모습. 앞에 여기 TV까지 있으면 좋겠군요. 이제 캠퍼를 타고 놀러가 볼게요. 아 근데 인원이 4명이에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2명을 버리고 가는 거죠.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바이바이. 바로 옆에 전이가 보이는군요. 저 차도 캠핑카인데 제 차가 훨씬 좋아 보이죠. 제가 근처 계곡에 놀러왔습니다. 멈춰. 브레이크 내려. 됐어. 여기에 텐트가 준비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무기를 보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세야. 제가 바닥에다가 불을 좀 지펴볼게요. 됐습니다. 훨씬 더 밝아졌죠? 지금 물이 굉장히 시원해요. 놀기 딱 좋아요. 아니 저 사람 누구야? 야 이 나쁜 사람아. 저도 여기에서 낚시를 즐겨볼게요. 귀여운 상어가 저를 구경하는군요. 이제 밤이 너무 늦었기 때문에 잠을 잘 거예요. 자 캠핑카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들어가지? 저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요. 일단 차를 뒤집어 이쪽으로 와서 문 열고 아이쿠
아이고 무거워라. 여기에 누우시면은 어찌됐든 캠핑카 안에서 자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종합적인 평가를 끄고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끔씩 길거리에 캠핑카가 보인다면은 납치해보세요. 재밌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